어떤 의도인지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A번에는 made하고 make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거였어요? A번에서는 made하고 make니까 둘 다 동사가 될 수가 있어. 물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PP가 되고 이게 동사 원형이 되면 얘는 수동이 되고 얘는 능동이 되는 거지. 그럼 능동일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고 수동일 경우에는 PP,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수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동시에 뭐가 있냐면 앞에 있는 tiny shack인데 shack은 판잣집이에요. 보통 판잣집들이 막 만들죠. 판잣집들이 막 씨 왜 이래야지 막 만들어요? 판잣집이 판잣집도 낳고 막 그러니? 아 그런가 보다. 자구리라면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아니지? 만들어진. 수동 확률이 높죠. 오케이? 그 다음 B번 looked하고 looking. 그렇죠. 능동과 수동의 구조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at이라는 전치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look은 무슨 뜻? 보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맥락을 봐서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looked하고 looking을 수동과 능동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A하고 B가 똑같은 의도인 거예요. 그러면 능수동 특집이죠. 문제가 오늘은 능수동 특집 그렇게 될까요? 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B를 좀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앞에 있는 건 동사 자리, 얘는 동사가 아닌 것이다. 정답이 looked가 되면 다른 데 동사가 있으면 돼야 한대요. 다른 곳엔 동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looking이 되려면 다른 거에 어딘가에 어엿한 동사가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B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원데이로 출발하는 문장이니까 but one da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동사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구문 독해를 볼게요. 하지만 어느 날 Elac Diaz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who로 출발하는 애예요. Who is part of the organization called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My Shelter Foundation이라 불리워지는 조직의 일부였던 Elac Diaz가 동사 필요하죠. 그쵸. Looked at an empty pop bottle. 요것을 지켜봤고 and 병렬 had an idea.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동사 자리가 맞다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우리 또 이런 문제를 보면 또 형태주의자들이 막 뛰어오죠. 우리 문법은 형태야! 그 앞에 콤마를 보자마자 분사구문이야!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형태 잘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의도 파악을 할 때는 형태를 좀 살짝 볼 수도 있죠. 근데 해석을 안 하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C번, which하고 where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관계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스크린 내리고 갈게요. which로 들어가 있는 C번에 which하고 where의 차이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which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있는 격이 있단 말이야. 그럼 뒷문장에 위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없어야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지. 반면에 where은 어떻다는 거예요? 관계부사에 격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 없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과 불완전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봐요. 풍수지리적으로 이 자리가 완전하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해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타동사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다 이거지. 완전하냐 이거야. 근데 뒤에 투가 붙었어. 아이 올 수 있죠. 투부정사야. 오형식 거푸집이잖아. 근데 이게 동사인데 여기 또 목적어가 없어. 불완전하다고. 그치? 그러니까 5형식이나 4형식이나 3형식이나 이런 형태를 끝까지 삽입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자동사야 봤더니 자동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 아무것도 없어. 막 비어있어. 왠지 막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막 뭐 목적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데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게 바로 동사의 성격 규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격 규명 반드시 이용을 해서 동사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이제 C번을 향해서 갔어요. C번을 보시면 which하고 where 다음에 나와있는 문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관계사니까요. 그러면 동사가 어떤 거냐 얘가지 had never had
있잖아요. 그럼 한 번도 빛을 가져본 적 없었던 곳. 해석도 마찬가지로 괜찮지만 타동사의 목적어가 light가 있잖아요. 그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re이 되시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한번 풀어볼까요? A번에는 made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죠? 그리고 made가 되고 B번에서는 looked라는 동사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1, 3번 그리고 where이 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니까 빨리 읽어드릴게요. 아이들과 전 세계에 사는 어른들은 are coming up with creative ideas. 적은 연료를 쓸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애나 어른이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슬럼가예요. 슬럼가는 이제 못 사는 동네입니다. 판자촌 같은 동네죠. 얘들은 사람들이 live in 어디에 살고 있냐면 tiny shacks. 작은 판잣집인데 made from sheeted metal 철로 만든 그 금속 조각으로 만든 이런 판잣집 같은 데 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shacks 이런 판잣집은 완전하게 안쪽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 투투구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투구문은 too old to go입니다. 밖에 나가기엔 너무 아프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had to spend every day. 매일 어둠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어두우니까. 하지만 오늘날 일렉디아즈라고 하는 My Shelter Foundation이라 불리워지는 조직의 일부였던 이 사람이 아주 모든 비어있는 팝버럴, 일반적인 페트병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곧 모든 슬럼가에 사람들은 작은 보틀 사이즈 홀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이죠. 병 크기의, 즉 페트병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고 있죠. 그러면서 inserting a pop bottle 안에다가 구멍에다가는 페트병을 끼워 넣는 것이지. 티스푼으로 블리치를 그 안에 넣어놨어요. 뭐 하려고? Keep dangerous mold from growing. Keep 목적 from ing. 위험한 곰팡이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표백제를 몇 스푼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걔들이 못 자라게 하는 거죠. 왜냐면 비가 오면 거기 물이 차면 또 더운 지방이니까 거기 막 곰팡이 그럼 거기 막 살고 있다 노인네가 떨어져 곰팡이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gluing the bottle into the roof 여기다가 풀로 딱 붙였다는 것이지. 풀질이 아니고 이제 아마 접착제. 갑자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니죠. 사람들 안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던 장소에 빛이 확 들어오는 그런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3번 내용을 해석해 드린 것 같아요. 쉽죠? 다음 문제 4번인 것 같은데 주제 형광등 백열전구 주제 출발해 봅시다.